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차량의 이동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전책이 다음 달부터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말부터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이달부터는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단속도 단속이지만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겠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인천 중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A양이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스쿨존이었지만 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되는 다른 스쿨존들과 달리 제한속도가 50km였습니다. 같은 스쿨존이더라도 차량 흐름에 따라 경찰이 제한속도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은 스쿨존 내 차량 속도를 시속 30km로 낮추는 등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런 보행 중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다음 달 17일부터 전국에서 본격 시행됩니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가 차량과 충돌하더라도 그 부상 정도를 줄일 수 있도록 차량의 제한 속도를 낮추는 정책입니다. 도심 간선도로에서는 시속 50km로, 초등학교나 주택가 등에서는 시속 30km로 차량 속도가 제한됩니다. 인천시가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5030 정책을 시범 운영한 결과 정책 운영 전보다 교통사고 발생률은 7.1%, 교통 사망 사고는 33.3%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천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약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지난 16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계도 기간이던 지난해 12월부터 약 3개월간 과속 단속 적발 건수는 모두 12만 323건,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4배가량 늘었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변경된 제한 속도를 알지 못하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지난 15일부로 단속 유예 기간이 끝난 만큼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에게 초과한 속도에 따라 4만 원에서 최대 1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시민분들께서도 안전속도 5030에 적극적인 동참을 해주시고 천천히 안전하게 운전하시는 습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빠른 이동성을 중시하던 차량 중심의 교통 환경에 점차 보행자 안전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김포시가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근로자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조속한 임금 협상과 파업 철회를 촉구했는데요. 현재 파업을 진행 중인 업체 측 근로자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현호 김포시 청소노동자협의 의장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포시 청소노동자협의회 의장 김현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26일 현재 파업을 진행 중인 걸로 아는데 먼저 어떤 입장이신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파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작업 거부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예, 저희는 김포시가 용역평가 설계가 잘못되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작업 거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잘못되었다라는 주장의 근거가 작년에는 141명이 일을 했는데요. 인원을 일단 98.1명으로 43명 정도를 줄였어요. 또 하나는 차량이, 작년에 운행됐던 차량이 실제로는 60몇 대가 되는데 그 현재 그 용역평가 결과로는 34대 정도로만 잡혔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과 차량으로는 김포시 전역의 쓰레기를 치울 수 없다는 게 저희 주장인데, 김포시는 용역평가 설계가 맞다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인원과 차량으로는 도저히 쓰레기를 치울 수 없다는 말을 하면서 이런 일을 벌어지게 된 거고요. 그 차량과 인원을 소수점으로 만들어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차량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0.7대고 인원이 만약에 0.7명이라면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운행을 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지를 사실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앵커님도 들어보셨지만 용역평가 결과가 소수점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건 알겠는데, 그 소수를 정수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대행업체가 기존 6개에서 8개 업체로 늘어난 이후 생겨난 좀 구체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원래 작년에는 6개 업체가 일을 했는데 업체가 2개가 더 늘어서 8개 업체가 됐거든요. 근데 8개 업체로 운행을 하든 6개 업체로 운행을 하든 김포시 땅이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업체가 더 2개가 더 늘게 되면서 저희 그 141명의 노동자가 다 일은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 업체 2개가 더 늘게 되면서 저희가 2018년도부터 고용 불안정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A라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1구역에서 15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A라는 업체가 2구역을 맡게 되면서 10명이라는 인원을 배정을 받게 된다면 이 5명의 인원은 그 B 업체나 C 업체나 D 업체로 이동을 해서 이제 일을 하게 돼야 되는 이런 불합리함이 좀 생겨요. 그러면 연차나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업체 수가 늘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김포시는 쓰레기 처리나 이런 민원이나 발생하는 상황을 줄이겠다라는 입장인데 저희는 업체 수가 늘더라도 기존에서 원래 일했던 업체 쪽에서 오랫도록 지속적으로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 김포시는 지방계약법 78조라는 예를 들어서 장기계약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업체 이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지만 저희의 입장에서는 각 업체당 최저 필요한 인원은 17명 정도가 되거든요. 17명이라는 것은 차량의 기준을 담아서 그 차량에 배치된 인원들이 있는데 그거를 최저로 잡게 되면 17명 정도가 나와요. 이거는 김포시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8개 업체니까 136명 정도가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김포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고 저희들의 고용 불안정을 계속 초래하게 되는데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1년 계약을 하는 지자체들도 있어요. 하지만 단연 계약을 하는 지자체들도 있거든요. 근데 업체가 늘게 되면서 그 사업권이나 이런 부분들 또 김포시가 깨끗해지는 부분들은 인정을 하겠지만 저희 노동 그 모든 고통들에 대해서는 저희 노동자들이 다 감수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네, 그런데 시는 이 파업업체를 고발하겠다는 강경대응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김포시가 강경대응 입장을 밝히긴 했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감사원에 김포시의 그 용역평가 설계 의혹에 대해서 지금 감사원 청구를 한 상황인데 그 김포시가 예산을 저희 그 청소 용역 사업비에 대해서 예산을 20% 정도 삭감이 된 거거든요. 하지만 김포시 예산은 2020년도에 1조 4천억 정도, 2021년도에는 1조 6천억 정도로 한 12% 정도가 늘었어요. 근데 저희 사업비부는 20% 정도가 감소가 됐단 말이죠. 근데 이 20% 정도의 사업비가 감소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 의원님들이 과연 20% 정도가 삭감이 됐다라는 부분으로 과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냐라는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분들이 아무도 없다 하더라고요. 또한 공무원들조차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1명에서 98명으로 인원이 줄었고 차량이 14대 정도로 차량이 감소가 됐다면 그 감소된 걸로 김포시 전체의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먼저 검토한 후에 아 용역평가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부분으로 다시 그 예산을 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을 통하고 상의를 한 뒤에 예산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김포시가 이런 강경대응을 한다면 저도 강경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김현우 김포시청 노동자협의회 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포시는 폐기물 업체 파업에 강경 대응하고 쓰레기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포시는 우선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5개 업체가 파업에 참여한 3개 업체 구역의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파업이 길어질 상황에 대비해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이번 파업을 쟁의 신고가 되지 않은 불법 행위로 보고 향후 파업 행위는 고발 조치하겠다며 근로자들에게 파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계약 조건을 따르지 않은 대행업체와는 계약을 해지하고 대체 인력 투입 비용은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었지만 여전히 주거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들이 있는데요. 보금자리가 없는 주거 빈곤층이나 위기 가구에 도움을 줄 지원센터가 부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정하 기자입니다. 부천에 사는 70살 반남순 씨.
지난해 공공의 도움으로 집수리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후 동네 가까운 이웃들의 주거 환경에도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독거노인들도 많이 계시고 또 두 분들이 사실 이렇게 어르신들이 주로 많아요. 부담하기 어려워하고 못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이처럼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은 지난 2019년 기준 부천시내 6만 3천 가구입니다. 이들은 열악한 시설이나 쪽방촌, 고시원 등 집이 아닌 이른바 비주택에 살고 있는 겁니다. 부천에서 주거 취약계층의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는 2023년 말까지 부천 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거나 저소득 가구, 청년 등은 진문제로 겪는 어려움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또 화재나 수해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주거 위기 가구도 대상이 됩니다. 취약계층의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상담이라든가 그다음에 주거급여라든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체를 하나를 묶어서 이 센터가 컨트롤타워가 되고 주거복지 대상자들에 대한 주거복지가 훨씬 강화되고. 어려운 사정에 놓여 집이 아닌 곳에 거주하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주거 빈곤층.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맞춤형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헬로TV 뉴스 이정하입니다. 따뜻한 봄철을 맞아 캠핑 즐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차에서 잠을 자는 이른바 차박도 인기가 늘고 있는데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좁은 공간에서의 오랜 난방기구 사용은 자칫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습니다. 실험 리포트 김선화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전남 고흥에서 50대 동창생 4명이 버스를 개조한 캠핑용 차에서 잠을 자다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지만 한 명은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사고 원인은 바로 버스 바닥에 설치된 무시동 히터. 히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밀폐된 차 안으로 들어오면서 가스 중독으로 참변을 당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발생 이후 캠핑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차량이나 텐트에서 이동식 난방기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밀폐된 공간에서 난방기구를 켜놓은 채 자면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4인용 텐트에 가스 히터 2개를 설치하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험을 시작한 지 30분도 안 돼 일산화탄소 수치가 약 20ppm에서 240ppm으로 10배 넘게 치솟았습니다. 실내 이산화탄소 허용 농도인 50ppm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차량에도 가스 히터 2개를 설치한 후 모든 창문을 닫아봤습니다. 실험 시작 약 20분 뒤 산소 수치가 약 18%에서 15%로 줄었습니다. 산소 수치가 15% 아래로 떨어지면 맥박이나 호흡이 빨라지고 이런 상황이 장시간 노출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연소가 산소를 소모하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을 한다면 연소기구를 사용을 한다면 산소 부족 상태로 연소하게 되고 일산화탄소가 발생되게 됩니다. 밀폐된 장소에서의 사용을 분명히 판매자와 제조자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주의사항을 읽어보시고 그 사용 방법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의 가스로 누출이 돼도 알아차리기 쉽지 않아 평소에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안전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좁은 공간에서 오랫동안 난방을 할 때는 환기를 자주 하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되도록 난방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일산화탄소 감지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헬로TV 뉴스 김선아입니다. 최근 3개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부천 정지역구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최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접수됐던 서영석 의원에 대한 고발건이 지난 23일 경기 남부경찰청으로 이송되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이달 중순 서 의원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 의원은 경기도의원 재임 시절이던 지난 2015년 부천 고강동 일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